命は助かったものの、人里離れた荒野の奥地で立ち行かず、空腹と喉の渇きに苛まれ、まさに人生最大のピンチを迎えていたところ、男性が現れ、倒れている俺にこう声をかけたんです。ヘイボーイ、俺様のダイナーで食ってけ、天国行けるぜ。カフェパレードは誰もが自分らしく、そして笑顔でいられる場所。俺はその幸せを世界中に届けたくてアイドルになったんだ。카미야유키히로전직웨이터이자동시에카페점장으로멘탈타입의아이돌입니다유닛카페퍼레이드의리더이자동시에멤버들이일하는차지카페퍼레이드의오너이자웨이터로개성넘치는멤버들을한자리로모이게한중심인물이자21살에한카페의점장이라는자신만의가게를가지고자영업을하는대단한청년입니다웨이터겸오너지만유키히로는카페내에서홍차같은차리를주로담당하는바리스타역할도하고있어카페의중심축이며가게운영에있어서상품아이디어를내는것이나카페에서제일중요한라떼아트를할줄알아서웨이터와바리스타로서의능력은우수하지만수익이나자금관리같은경영에약해서고등학교동창이자파티시에인소이치로가담당한다고하네요개성이강한다른멤버들과제법원만하게지낼정도로타인하고의친화력이좋은데카페개업전에는세계이곳저곳을돌며다양한사람들과만나봤기에커뮤니케이션적인면이나타인하고의친화력에있어서는카페펄의멤버들중에서가장좋으며거기다평소성품이나태도가매우신사적인편으로매너있는행동과타인을배려하거나챙겨주고선행을해주는좋은인품을가지고있습니다유키히로의성격은올곧고성실하며착하고친절한성격의소유자로항상매너있게행동하고모두에게친절하며무리를못참으며어려워하거나힘든사람들에게도움을주고마음이복잡한사람들에게기운을주고싶어하는좋은성품을가지고있습니다그냥착함과친절함으로이루어진엄청나게선하고좋은친구입니다거기다외모도좋고숨은카리스마역시가지고있어여자들한테인기가많다고하는데학창시절에는발렌타인데이때항상초콜릿을받았을정도로엄청인기가있다고합니다착하고성실한인품거의다여성들에게먹히는외모를가지고있는엄청난엄친아캐릭터라고할수있죠다만학창시절에는공부는중간정도였다고하네요착한사람좋은사람매너있는사람이라는이미지가유키히로의개성인데유키히로의좌우명은1일1선하루에하나착한일을하자라는뜻으로인품이착한유키히로는이좌우명에따라하루에한번씩남들을돕거나착한일을꼭하는엄청나게상냥한마음씨를가지고있습니다거기다이름인유키히로역시행복과넓다는한자를쓰는데자신주위를넘어세계의행복을전하고싶다는엄청난마음을가지고있으며아이돌을지망한이유역시세계모두에게행복을주고싶어하는멋진동기를가지고있어이름과그의행동그리고그가지망하는아이돌상이전부통일된점이유키히로라는캐릭터를상징합니다다만유닛멤버들이나팬들은유키히로보다는카미야라고부르는데이름보다는성이부르는쪽에서더익숙하다는것도있고팬들도그쪽이편해서주로유키히로보단카미야라고많이부른다고합니다1일1선말고도그의개성이자취미는배낭여행으로주로세계를여행한다고합니다고등학교졸업후바로배낭만챙기고세계이곳저곳으로다양하게여행을했다고하는데다양한곳을여행해서그런지여행서를많이가지고있습니다터키에갔을때는자신의짐을미끼로납치범을잡은적도있고미국에갔을때는악당트럭에타서이동도해보고피렌체에갔을때는행운의멧돼지에게여행의안전도기원도하는등다양한썰을가지고있는데그중에서는뉴멕시코에서길을잃고헤매고있을때특이한인물에게길안내를받았다는이야기도있는데외계인인형을보며이것과비슷하게닮았다는이야기를해서진짜외계인인가아니면그냥마른사람인가이야기가오갔는데어째서인지당시일이가물가물하게만기억이난다고해서실제로만난인물이외계인이아닐까라는썰도있습니다여행을좋아하는유키히로지만사실그에게있어서치명적인문제점이있는데바로엄청난방향치의길치라는점멤버들이랑같이있어도항상어느순간갑자기혼자사라지거나다른길로가있으며무대에서조차좌우를헷갈려할정도로엄청난방향치의길치입니다그런유키히로가어떻게해외에서길을잃지않고잘살아돌아왔는지가의문이네요일본어딘가에있는마치퍼레이드같은화려한카페카페퍼레이드그곳에는다양한개성을가진직원들이있습니다신사적으로멋지고착한웨이터이자오너팥을못먹지만다양한디저트를만드는파티시에중위병말기지만요리로는최정상급셰프케이크를무지좋아하는웨이터와자신다운귀여운메이드까지그중신사적인이남자유키히로는오너이자웨이터로차치카페퍼레이드와아이돌유닛카페퍼레이드를만든중요인물로유키히로를기준으로이네명이모이게되며카페퍼레이드는개업을시작합니다사실유키히로는카페개업전에는마땅히자신이하고싶은일을찾지못한이른바방황하던소년이었습니다대학교수인부모님밑에서자라서사람착하고머리좋은친구였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죠. 그런 유키히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배낭만 메고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터키, 피렌체, 미국, 멕시코 다양한 곳을 다녔지만 어느 날 멕시코 오지에서 노상강도를 당해버렸고 목숨은 부지했지만 물건과 돈, 거기다 옷까지 전부 빼앗겨서 살아도 살아있지 못한 상태의 노입니다. 이대로라면 굶어 죽든 타이스로 죽든 위험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타난 커맨 같은 멋진 아저씨가 헤이 보이! 이 몸에 식당에서 먹고 가라! 천국 갈 수 있다고! 라는 말을 하며 유키히로를 자신의 가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가게에 들어서자 삭막한 사막과 다르게 내부는 마치 하나의 서커스장 같은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대접은 마치 퍼레이드 같은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특히 식후에 먹은 홍차가 유키히로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만남과 가게, 홍차 덕분에 목적 없던 그는 꿈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누군가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게를 여는 것. 그 따뜻한 마음을 품은 유키히로는 그 길로 아저씨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도시로 돌아와 그대로 영국으로 홍차 수업을 받기 위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차 수업을 받던 가게의 마스터에게 받은 한 홍차로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이자 친구인 소이치로를 떠올리며 모든 수업을 마친 그는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와 소중한 친구인 소이치로와 함께 카페 퍼레이드를 개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어찌저찌 가게를 이어갈 때 비를 맞으며 혼자 외롭게 있던 중기병 셰프 아스란을 스카우트하여 가게의 셰프로 임명하고 소이치로의 케이크에 반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마키오와 자신을 여자아이처럼 매너있고 상냥하게 대해준 유키히로에게 감동받아 자신답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은 사키가 모여 멋진 퍼레이드 같은 찻집 카페 퍼레이드가 탄생하며 엄청나게 유명한 인기 카페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후에 어떤 기획자에게 행사장 카페를 운영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행사장에서 영업 중 우연히 사이코 프로덕션의 프로듀서를 만나 카페 퍼레이드의 인기와 함께 활약을 들었다며 부디 카페 퍼레이드 멤버 전원이 꼭 아이돌이 되어주었으면 한다는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멤버 전원이 아이돌이 되게 되는 이야기는 후에 카페 퍼레이드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터이자 점장 유키히로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카리노 쇼시로, 소속은 도쿄배우생활협동조합 소속이십니다. 성우가 되기 전 대학 재학 중 요시업 관련 기업에 내정까지 받아 셰프 혹은 요리사의 길을 갈 인생이었지만 중도에 사퇴하고 성우 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집이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성우 준비를 하기 전에 예전에 뮤지션을 했던 아는 미용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젊은 시절의 꿈은 그때밖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는 조언을 듣고 그때부터 성우가 되고자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허락을 받아 도쿄 애니메이터 학원 배우 보이스 액터 스튜디오를 거쳐 2012년부터 도쿄 배우 생활협동조합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배역 소속 이전 2010년대부터 학원 내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오디션을 받아왔지만 연기 경험이 없던 그는 계속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배역을 받지 못했지만 2011년 신의 인형의 아마테라스 역할로 겨우 오디션에서 합격하게 되며 첫 커리어를 얻게 되고 12년에는 배역과 계약, 16년도엔 유키히로로 발탁이 되며 사이마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좋아 동료 성우들하고도 사이가 무지 좋고 친화력이 좋다 보니 쉬는 날이나 아닌 특정 날에는 같이 술을 마시거나 놀러 간다고 하는데 역대 맨투머스 라디오의 퍼스널티 명단을 보고는 다 아는 사람들이 구먼이라고 짧고 굵은 감성을 남길 정도로 성우 업계에서도 발이 넓은 인물로 통하고 있습니다. 유키히로의 노래들은 아이돌마스터 사이드의 오리지널 피스 7탄의 A Cup of Happiness, 아이돌마스터 사이드의 49의 엘레멘터즈 8탄 카페 퍼레이드의 전이 조이 브랜드를 불렀습니다. 퍼레이드 같은 유닛이자 카페 퍼레이드의 남자답게 노래들은 마치 서커스 혹은 퍼레이드에서 나올 것 같은 팡파레와 다양한 악기의 멜로디가 어우러진 즐거운 멜로디의 노래들을 가지고 있으며 유키히로의 아이돌로서의 동기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인 세계의 행복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노래들입니다. A Cup of Happiness는 마치 퍼레이드같이 즐거우며 밝은 멜로디와 함께 컵 한 잔으로 세계 모두에게 행복함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노래의 시작을 알립니다. 카페에 찾아온 이에게 최고의 한 잔을 건네주며 대접하는 그 차를 받은 이는 왠지 힘이 없고 시무룩해 보이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며 기운을 주고 힘이 안 날 때는 자신의 차를 마시면 기운이 생길 것이라며 격려하며 차를 대접해줍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한 잔이 그 사람에게 기운과 행복을 주고 최고의 대접을 한 유키히로는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퍼레이드를 즐기며 최고의 한때를 같이 즐기자는 유키히로다운 즐거운 노래입니다. 전이조이 브랜드는 간악기의 퍼포먼스와 함께 좀 더 숙성된 느낌의 깊이 있는 멜로디로 노래가 시작. 여행을 좋아하는 유키히로답게 배낭 하나만을 가지고 여행길을 오릅니다. 가볍게 싼 짐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유키히로의 가득한 마음. 지루한 일상을 떠나 두근거리는 여행길에 나서며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하고 세상 어딘가에 있는 슬픈 이에게 기쁨과 미소를 주며 인연을 나누는 유키히로다운 착한 노래입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파트도 있는데 이것이 더욱 유키히로의 개그성과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부분 같아서 재밌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카페 퍼레이드 점장이자 모두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고 싶어하는 카페 퍼레이드 리더 아이돌 유키히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너 좋고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사람이 착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상냥한 유키히로. 이런 착하고 매너 있는 모습은 한번 방황을 하고 누군가에게 멋진 대접을 받게 되며 생긴 그의 진정한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성 넘치는 친구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드는 이 리더십, 괜히 점장을 하는 게 아닌 친구네요. 물론 경영에 있어서 약하고 길치라 다른 멤버들이 이끌어 주어야 하지만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탄탄하게 묶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